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총선의 선거로서 오늘까지 사전투표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자, 오늘 사전투표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자,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같이 직접 생생하게 촬영하는 모습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 자, 오늘 이 장면에서 저는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에 계신 여성분이 투표로 오신 분한테 손수 비닐장갑을 다 끼워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모습에 감탄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도 촬영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자, 투표는 아주 간단하네요. 관내 선거이든지 관위 선거이든지 간에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수령을 해서 기표소에 비치된 그 용구로 동그란 거 있거든요. 사람 인자가 집중한 거 없는데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표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사전투표를 하고 이제 기표하고 2층에서 언삼 SK 하이닉스가 부동산의 이슈에서 2019년도 2020년도에 가장 이슈로 되고 있는 원산면사무소 2층에서 주민 투표를 이번에 지금 하고요. 그리고 투표를 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면사무소 전경이 눈에 보이는데, 이제 그 원산면 SK 하이닉스가 바로 이 자리에서 뭐 공청회도 열리고 그때 휘발유도 뿌리고 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는데, 자, 이제 원산면 사무소를 나와서 앞에 탁 트인 모습이 눈에 보이네요. 자, 저 앞에 산으로 해서 눈앞에 보이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요 장면에 지금 저 왼쪽을 보시면은, 자, 저기 산 보이죠? 저희가 바로 135만 평, 이번에 좀 축소를 해서 120여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자, 저기가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되면은 아주 웅대한 세계 최대의 그런 대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이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이 주변에 엄청난 그런 개발이 진행되면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몰려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원산면사무소에서 지금 앞에 보이는, 자, 저 왼쪽을 보시면은요, 저기가 바로 120여만 평 정도의 원삼 SK 하이닉스가 개발되는 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원삼 SK 하이닉스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 오시기를, SK 하이닉스 그 폐수 때문에 안성시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그 혹시라도 SK 하이닉스가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원삼 SK 하이닉스 보상에 있어서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바운더리도 확정되지 아직 안 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보상 시기가 얼마고 보상 가격이 얼마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자, 그런 것은 기우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자, 원삼 SK 하이닉스는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자, 오늘 투표용지 원삼 SK 하이닉스 진행들은 원삼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